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족함의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올까? 또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은 좋은데 왜 풀려지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고 판매된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죠. 그런데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영국의 잔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잔 버니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어느 날 그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1년이 몇 개월이면 풀려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1년이 가도 안 풀려지고 2년이 가도 풀려지지 않고, 그래서 감옥에서 이 잔 버니언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가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할 테니까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이게 뭘까요? 감옥에서 풀어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안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감옥 속에서도 나에게 참 이렇게 충족하게 임하고 있구나. 그 깨달음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쓰여진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네. 그가 나가서 몸으로 뛰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약간의 부족함을 주십니다. 완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성군에도 압살롬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가룟유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겨둡니다. 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우리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그 몸에 떠나지 않는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어요. 또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 어떤 분은 남편이 가시가 되고 어떤 분은 아내가 가시가 되고, 어떤 부모는 자식이 평생 가시가 되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시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몸에 가시를 주었어요.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스칼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뾰족한 창,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몸에 뾰족한 창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아픈데 큰 쇠코챙이가 몸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요? 예. 그래서 8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 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 바울에게 왔던 가시가 무엇인가?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이 안질이 아닐까, 눈에 대한 질병이 아닐까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간질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추측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의 눈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메섹 빛 가운데서 갑자기 빛을 하늘의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서 눈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는 동안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것 대서하노라. 왜? 볼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내게 빼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자꾸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아 바울은 이 안질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너희들이 내 육체에 큰 시험들만 하는 큰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이런 것을 봐서 간질이라고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폭 쓰러져서 누워있으면 아마 크게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절 내용이다. 구절 내용.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병은 그냥 가지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만하면 됐어. 충분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젊음을 바치고 지식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작은 기도 하나 들어주지 않는다? 아마 따지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기뻐한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여러분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여러분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의 계수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라고 하는 이 부족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알고 그 가시를 일생 동안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면은 여러분 그냥 주신다면은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아, 이 가시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가시의 비밀을 안다면 그 가시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발전시키고 더 나를 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 여러분 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 가시가 있어요.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훌륭한 어머니 신앙 아래서 자랐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는 참 인간적으로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이 부인이 악질이야.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중에 내 부인이 악질이다는 분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제법 될 것 같은데. 근데 듣고 이 사람보다 악한지 한번 보세요. 이 요한 웨슬레의 부인은요, 얼마나 심한지 집에 오면 구타를 했어요. 그래서 이웃이 알고 있어요. 예. 그게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위대한데 부인이 가시였습니다. 예. 그리고 부인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나와가지고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예. 80세가 될 때까지 복음 전했어요. 예. 그래서 영국을 복음화하고 영국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시 같은 부인 만났지만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대전도자가 되었고 한 나라를 살렸다고. 그래서 학자들은 전 유럽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웨슬레 때문에 영국은 피해 혁명을 피하게 되었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20날 UN에서 각 국가의 행복지수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예. 가장 행복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예. 100점 만점에 75점이요. 우리나라는 58점 받았어요. 예. 미국은 14등 정도 해가지고서 한 69점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100점짜리 행복한 나라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건강, 100% 행복, 100% 만족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한 데서 온다. 예. 그래서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부족한 외모.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 남과 겨루어서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한테는 지는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 말을 했을 때에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치는 말솜씨. 100% 만족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나보다 많이 가진 것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예.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을 소유해도 그 사람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내가 이 현실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 천하를 얻어도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병이 하나도 없거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은 전혀 없어요. 남편이 건강하면 부인이 병이 있다든지 부부가 건강하면 자녀에게 병이 있다든지 어딘가는 그 가정에 가시가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몸이 약하다든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 없는 곳은 없어요. 가정에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장에 가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시가 있어요. 네. 현대인의 불행이 뭔 줄 압니까? 가시 없는 행복, 완전 건강, 완전한 사랑, 100%의 자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교인들도 최고의 은혜, 최고의 능력, 최고의 축복, 완전한 교회를 찾고자 할 때에 시험 듭니다. 여러분 이단 보세요. 이단이 왜 생겼습니까? 지나치게 완전을 찾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단으로 빠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이상의 것을 찾으면 거기에 마귀가 있습니다. 이상의 행복, 그 이상의 은혜, 그 이상의 만족, 그 이상의 뭐 행복,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귀가 자리잡고 마귀는 그 다음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도 그래요. 남들과 비교해서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 이상한 제비 한 마리가 찾아와서 어머나 사모님 멋져. 여러분 이거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복, 완전한 즐거움을 찾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마귀가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도 너무 밝은 것만 좋은 것 아니에요. 은은한 달빛 아래서 약간 숨겨진 얼굴, 거기에 사랑이 꽃피는 거예요. 너무 밝아가지고서 얼굴에 땅구멍까지 다 보일 정도면 징그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데서 누리는 행복, 이것이 천국이에요. 월급은 작지만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집은 없지만 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자녀는 없지만 부부간에 사랑이 있습니다. 남편은 없지만 아이들이 착하게 잘 자라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가시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가시를 인하여 시험들지 않습니다. 가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시험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시를 가지고 내가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삶에 있는 가시들은 결코 나를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주석한 유명한 주석학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상근 목사님. 이분이 어떻게 성경을 주석했느냐. 16살 때에 발에 병이 났어요. 이분이 대구 분인데 그래서 대구 달성공원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발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낫지를 않고 점점 더 심해서 나중에는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없이 성경만 계속 읽다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성경을 주석하는 대학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1993년에 은퇴하고 난 다음 이제 병원에 가서 발 검사를 해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발 뒤꿈치에 1cm 정도의 조그마한 철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맨발로 다니다가 철사에 찔린 그것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평생까지가 돼서 60년 동안 이 철사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하고 이제 은퇴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철사를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이 철사가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고. 이것이 은혜가 되었다. 여러분 가시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가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면은 왜 바울에게 이런 가시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그 답이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1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는가?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싫어합니까?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걸, 근데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이 믿기 전에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교만했어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바울의 교만이 사라지지를 않았었어요. 이 교만이라기보다는 강한 성격이.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같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밤빌리아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조금 자리를 옮겼어요. 바로 그 한 사건을 보고 어떻게 선교하는 자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다음부터 마가 요한을 보지를 않았어요. 예.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설득을 했어요. 예? 근데 이 바울은 바나바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바나바가 바울의 멘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마가야는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예? 그래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겼어요. 다툼이 벌어져서 결국 마가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지게 되었지.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전도하고 바울은 실라와 전도하는 그러한 분쟁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말. 그렇게 이 바울이 강했어요. 예.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을 쓴 책이 바로 성경의 13권을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현실상 또 바울의 기질상 교만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교만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준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시를 주는 것은 교만해서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시 안 줘요. 그냥 버립니다. 사울을 버렸잖아요. 우시아 왕을 버렸지요. 네. 우시아 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최대의 왕이었어요. 이 나중에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제사장 네가 뭔데? 이래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것은 교만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납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는데 앞잡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네, 교만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은 용서해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그냥 버립니다, 하나님.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에게 이런 가시가 없었다면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그런 현실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느냐 하면은요, 오늘 성경 1절, 2절을 보면은 그 겸손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겸손이. 바울이 어느 정도 겸손했는지 봅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냐 하면은 지금 자기가 본 계시를 지금 부득불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계시가 14년 전 사건이에요. 예. 14년 전에 신비한 영적 계시를 보았는데 14년 동안 입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신비한 꿈을 꾼 거 있습니까? 못 참아요. 말하고 싶어서. 예. 그게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14년 동안에는 입을 닫고 있었어. 그 다음에 그 체험을 누가 했어요? 본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3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자기라고 노출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자기거든요.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는가?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9절 말씀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네. 왜 내 몸에 가시가 왔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충현교의 김창인 목사님 보세요. 네. 또 영락교의 한경직 목사님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의 조현기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 배병 말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기침하면 이 피가 튀어나왔어요. 예. 그 정도로 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목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목회자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내가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 벌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시가 유익한 거예요. 별로 아멘이 없네.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시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네. 이것이 이 가시가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은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 자랑스럽게 해외 나가죠. 제가 옛날에 미국 갔을 때요, 내가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그 나라 정글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예? 몰라요, 몰라. 대한민국을 몰랐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의 현실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예.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도도서서 진진폭포, 마을마을마다 십자가 종탑이 세워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를 몰아들었어요. 그리고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 세계 10대 무역국가가 되었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예? 감히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신학교들이 세워져. 네? 얼마나 여러분 산마다 산마다 기도굴을 많이 파가지고, 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이 굴 파는 데는 은사가 있어. 예? 예? 그래서 북한이 땅굴을 많이 판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그 아픈 가시, 한 번도 남을 남이나 침략을 안 해보고 침략만 당해왔지만은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땐가 여러분들은 정상에 서는 그날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었으는 사람은 가시로 인하여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폭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가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가시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가시를 통하여 능력이 머무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